잠깐 보고 여러분 거기 그 1번 문제는 엑셀 그랬죠? 그 2번 문제는 집어넣어 아랍자로 표기한다. OX 문제. 다만 임야도미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 집어는 그 집원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경우는 원칙이 인접지 본번에 뭐 인본 부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본 다음 뭐예요? 본번이고 이거 맞고. 근데 4번은 분할의 경우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신청, 절대 분할은 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소유자 신청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분할 전 지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X.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은 합병대, 합병인데 건축물 보였죠? 근데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5번에. 합병에. 신청이란 말이 빠졌죠? 그래, 신청이란 말이 빠졌으니까 그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거기 6번은 뭐예요? 동력을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인다 그랬으니까 동력이란 나오니까 뭐예요? 공장용지죠? 자, 그 다음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전하는 그 송유관, 송수관 보였는데 송유관, 송수관은 뭐예요? 뭐가 아니에요 이거? 강촌지가 아니라 잡종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여기까지 했어요 아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있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에 자 휴게소의 토지는 도로지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뭐예요? 제외된다 써놨죠? 자 7번도 뭐예요? 맞는 얘기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뭐라고? 대. 공장 안에 통로는 뭐예요? 도로가 아니라 공장용지입니다. 8번도 맞죠? 어디 안에? 정비공장 안에 있으니까 주유소가 아니라 뭐라고? 공장용지다. 그 다음에 9번 지목은 도면에는 첫 번째 음주를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두 번째 음주를 취하는 게 자, 장천, 뭐예요? 공장용지, 자, 두 장 천원 차액이죠? 근데 네 개인데 다섯 개죠?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양호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X입니다, X.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봤으니까, 여러분, 거기, 그, 몇 페이지까지, 도로까지 봤으니까, 거기 251페이지 철도용지 나오죠? 그 철도용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거기 역사예요, 역사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민자 역사 있죠? 민자 역사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대가 아니라 뭐라고? 철동지고. 거기 16번 제방 나오죠? 제방은 모래바람 물 막는 곳인데 그 방수제, 방조제 이게 나오죠? 이렇게 방. 방조제, 방수제 이게 나오는데 자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제방이에요, 제방. 중간에 이제 한 글자 들어갔죠? 이 제방인데 바닷물 막는 걸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읽어서 뭐라고 이거? 막는다는 게 방어, 방어한다, 방조제, 그래서 바닷물 막는 거. 물은 뭐예요? 방수제, 물 막는 거고. 방사제는 뭐예요? 모래 막는 거고. 방파제는 뭐예요? 그게 바람 막는 겁니다. 그게 제방이에요. 하천은 뭐예요? 줄 치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뭐하고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는 뭐라고 이거? 하천이다. 근데 그 규모가 작은 건 국어라 그랬는데, 국어를 보면, 국어가 이제 뭐예요? 국어가 그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소규모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국어가 나오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소규모. 자 이렇게 소규모, 소규모 수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자 뭐라고 물, 자 거기 용배수 있죠? 물을 뭐예요? 물을 자 흘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나오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당연히 뭐라는 얘기예요? 국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자 보면서 인공공공공공 인공공공 국어 소규규 이게 소규하다 지치면 구자가 되니까 소규구 그 국어 이렇게 자꾸 해봅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돼. 인공공공공 국어 소규규 그 국어 이렇게 해갖고 그 단어 두 가지가 특징어예요. 그다음에 유지는 자 아까 밑에 줄에 뭐하고 답하고 비교할 때 뭐예요? 배수가 뭐라고? 배수가 용이하면 답, 배수가 안 되면 유지라 그랬죠? 이제 그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물이 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시로 물이 저장하는 댐 저수지죠. 이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자 어디 계곡에서 뭐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물을 자 이렇게 뭐예요 파서 다른 자기 지역으로 끌어내서 뭐예요 거슬러서 연못을 만든 게 이 소류지가 그게 지자가 연못지예요. 그 연못을 만든 게 바로 소류지예요. 하여튼 물이 귀에 있으면 다 물어보면 돼요. 유지다,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자, 그 다음에 양어장은 뭐 작년에 나왔지만 육상 동그라미. 절대 해상이라 나오면 틀려요. 뭐라 해야 된다고? 육상으로 나와야지. 그게 여러분 시험보다 발견 못해. 못하니까 주위에서 봐야 돼요. 자, 이 양어장 나오면 자, 육자 한마디로 뭐 육해공군 할 때 육자면 어디 땅 얘기죠?
절대로 뭐예요? 땅. 딱 지목은 땅이니까. 육상이지 해상은 뭐예요? 해상은 바다, 바다는 땅이 아니야. 그래서 육상인지 해상인지만 그것만 확실히 봅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뭐예요? 물을 정수해서, 먹는 물 정수해서 공급하죠? 그럼 취수, 저수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거기 송수 동그라미. 그래서 뭐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송류, 송수, 관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건 잡종지. 무슨 자가 없으면, 관자가 없으면 뭐라고 송수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수도용지. 그렇게 구별할 수 밖에 없어요.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원은 뭐예요? 공원은 법을 세 가지 갖고 구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1번처럼 국토법에 의한 뭐예요? 그 녹지, 그 공원이 진짜 공원이에요. 그래서 도시공원, 이건 외울 거 없어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있죠? 그래서 이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 진짜 공원. 자, 그래서 국토법 있죠? 국토법. 그래서 우리가 공원은 법이 몇 가지로? 법을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의한, 이렇게 국토법에 의한 이 공원이 진짜 뭐예요? 이게 진짜 공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도시공원법 있죠? 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이 있어요. 묘지공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묘지공원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이 공원이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강시 아니면 좀비야. 항상 뭐라고? 묘지공원, 이 묘지공원 뭐가 묘지지. 이 묘지를 공원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그 시체지. 무슨 시체들이 노는 거지, 그거.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라고? 이건 묘지입니다, 묘지.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있죠? 자연공원법. 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이 공원이 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있죠? 아, 이건 임야입니다, 이건. 이건 임야예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죠? 이건 임야다. 계룡산 국립공원. 이런 건 임야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다만 묘지공원은 묘지. 거기 동그라미 번. 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도림 지리산 국립공원. 자 대구에 있는 뭐예요? 팔공산. 그다음에 뭐예요? 마이산. 이거 도림 군립 있죠? 이거 임야다 임야. 자 23번 채용용지는 아까 말 시리즈 두 번째 줄에 거기 중간 승마장 스키장 옆에 승마장이 동그라미 승마장. 승마장은 채용용지. 밑에 내려서 24번에 유원지 할 때 두 번째 줄에 뭐예요? 거기 그 경마장 나오죠? 동그라미. 경마장은 뭐라고? 유원지. 다시 아까 종마장은 뭐예요? 목장용지. 승마장은 뭐예요? 채용용지. 그 다음에 뭐라고? 경마장은 유용지 부자죠. 자, 종교용지는 뭐예요? 거기 예배 법요 설교 나오죠? 그래서 교회 사찰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 알 것이다니까. 그 다음에 253페이지 사적지는 단소조행이 중요한데 거기 다만 나오죠? 유족, 고족, 기념물 등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이 지역 안에 동그라미 안에. 자, 제외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어디 송리산, 법주산에 이렇게 뭐예요? 법주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쌍사자 석동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유적은 어디 있으니까? 종교용지 내에 있으니까. 어디 안에? 큰 거 안에 있으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공원 내에 있으면 공원용지. 자, 절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다. 이렇게. 어디 안에? 자, 학교,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자, 유적은 뭐예요? 그건 자, 주된 용지로 수정한다. 그 다음에 묘지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거기 첫 번째 줄에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봉안시설, 봉안시설 동그라미. 봉안시설이 뭐래요? 낙골 땅이죠? 봉안시설. 그 다음에 자, 아까 그 무슨 공원? 묘지공원, 무슨 공원? 묘지공원, 써놓으세요. 거기 뭐라고? 묘지공원.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뭐예요? 자, 효심이 지긋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효심이 지긋하니까. 자, 이렇게. 자, 지방에 가서, 자, 수천평 되는 땅에다가, 대구 같은 그림 지어놓고, 위에다가 뭐예요? 조상님, 그 아버지 엄마 이렇게 저 모셔놓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걸 묘지라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이것만 묘지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 이건 대입니다, 대.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당연히 뭐라고? 대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잡종지는 거기 써있지만,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돌캐는 거, 뭐 특징이 없죠? 특징이 없으니까, 흙 파는 거, 야외시장 비행자, 이건 외울 수 밖에 없어요. 외울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 노트 있죠? 노트 뒤에 암기 방법. 암기 방법 그 맨 저 몇 페이지에 거기 아 암기 방법 몇 페이지에 거기 3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7번 있죠? 38페이지 7번 그 7번 뭐라 써놨어요? 이거 변수정차 운전하는 게 써놨죠?
어, 거기 7번 보세요. 몇 페이지? 노트 38페이지. 변수용차 나오죠? 어, 봤어요? 어, 근데 여기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변수송차, 이렇게.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이 땡콩이는 뭐예요? 도축장 오물을. 자, 이 땡콩이는 도축장 오물을. 자, 재석장 오물에, 재석장 오물에 버리고, 야시완 갈대녀와. 그, 여러분, 야시가 뭘 것 같아요? 야시. 그 야시가 뭐예요? 야시가 야외시장입니다. 그 밤에 먹는 야식이 아니라 뭐라고? 야외시장입니다. 야외시장. 야시완 갈대녀와 어디에요? 야하영 비행장 물류장에서 무슨 짓 했다고 잡신겠다 써있죠? 아, 그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외우라고? 10월달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자동차 운전학원 이동땡코 시설이라는 게 송유관이에요. 왜? 기름 옮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콩나물 도축장, 오물처리장, 채석장 나오죠? 어, 그래. 이거는 그 방법이 없어요. 특징이 없으니까. 그 여기도 여러분, 저기, 똥차 같은 거 차 다니죠? 차 다니잖아, 여기. 막내, 여기 똥차 다니는 거 봤어,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다고? 구막내, 똥차 봤어, 못 봤어? 못 봤다고? 아, 여기 다녀, 여튼 간에. 나중에 다니는 거 볼 거야, 아마. 그 볼 때마다 그냥 저기 하지 말고 차 지나가면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외우는 거야. 똥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오물을 채석장 오물에 버리고 야시한 갈대녀와 있지? 어, 그거 꼭 쉬울 때까지 외워야 돼. 이해하셨죠, 그거? 아,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특징 같은 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자동차 운전하고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어디에, 여러분, 그 지, 경계가 나오는데, 자, 뭐가 나와요, 이거? 어, 지목 설정 지금 볼 거 없고, 어, 그건 필요 없고, 넘기시면, 자, 250페이지 뭐가 나와요? 면적부터 나오죠? 어, 면적이 나오면, 면적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수평선상의 넓이라 그랬죠? 수평선상의 넓인데, 일단, 그 250페이지, 면적에 다니는 제곱미터예요. 지금 현재, 항상 뭐예요? 제곱미터를 하는데, 그 평과 제곱미터의 환산 기준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요즘은 국가가 뭘 평을 못 쓰게 하려고 등기부상에 옛날에는 뭐예요? 공급 면적이 있으니까 공급 면적이 이게 돼요. 공급 면적이 그 이 자 공급 면적은 뭐예요? 제곱미터에 뭘 곱하면 0.33 공여율을 곱하면 그게 평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전용 면적이니까 그 계산 방법이 안 맞아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면적 측량 대상이 있는데 항상 뭐예요? 대상이 아닌 게 나오니까 거기 동그라미 8번 밑에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별표 드시고 뭐 당구장 표시 있죠? 그걸 별표 드시고 뭐는 외우지 않는 게니까 합병하고 지목변경 있죠? 어, 합병하고 지목변경 그 두 가지는 꼭 외웁니다. 뭐하고 뭐는 외우자고 합병하고 지목변경 꼭 외우시고 자 중요한 게 쌍가리입은 뭐예요? 면적에 뭐라고 이거? 끝수처리 있죠? 어 끝수처리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걸 별표해 두시고 그걸 보자는 게 그걸 보자죠.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끝수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농촌에 이 농촌 토지는 뭐예요? 땅값이 싸니까 이 거리를 뭐예요? 거리를 평판 측량으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11m 그래서 이거 면적이 뭐예요? 121입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토지를 해도 뭐예요? 어디 땅은 이 도시 땅은 뭐예요? 이 도시 땅은 뭘 이용해서 이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1cm까지. 그래서 이 거리가 11m 11cm 단점. 그 이걸 곱해보게 되면 얼마? 면적이 123. 얼마? 4321인데. 그럼 뭐예요? 0.1만 하더라도 명동 땅은 자, 1제곱미터가 9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자, 이게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0.1면 900만 원이니까 소점 아래까지 등록하죠. 그럼 그 뒤에 있는 0.031 이 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버릴 건가 올릴 건가? 그게 바로 뭐에 관한 얘기예요? 끝 처리에 관한 얘기다. 끝 처리.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축척이 자, 지적에서 7가지를 쓰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500분의 1로 수치를 안 나와요. 항상 뭐로 나오냐면 경계점 자, 이렇게 경계점 뭐라고 좌표 등록부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면 자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경위 측량 방법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다. 이렇게 지저 확정 측량을 실시한다. 이런 단어로 나오면 이게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500분의 1이 단죠. 그러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뭐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공배 등록한 단죠.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땅값이 뭐하다면 땅값이 쌍도에는 싼 동네는 뭐예요? 축척이 얼마? 10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도 있고 축척이 2400분의 1도 있고 축척이 3000분의 1도 있고 축척이 뭐라고? 6000분의 1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작년에 다음 중 뭐예요? 지적에서 쓰는 축척이 뭐예요? 옳은 거꾸로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500분의 1의 2분의 1이 뭐라고?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600분의 1의 1000, 자, 2분의 1이 뭐라고? 1200분의 1이고. 1200의 2분의 2400이고. 3000의 2분의 1이 뭐라고? 6000이죠? 그래서 이렇게 7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땅은 뭐예요? 면적이 1제곱미터까지 등록해요. 그러면, 자, 어디에? 자, 이런 지역의 땅의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면적이 얼마가 나왔어요? 자, 이 땅의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면적이 450 뭐예요? 6.75 제곱미터가 나왔다. 이제,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여기까지 공배 등록해야 되는데 자 0.05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뭐예요? 0.051525253678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크니까. 그 다음에 0.05보다 작으면 0.04999488833 무조건 버리면 돼요. 5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올리지 않는 게 0.1 올리면 국가는 세금 더 많이 거두니까 국민은 반대로 세금 더 내야 되겠죠? 국가가 얘기합니다. 국민들한테 4452도 모르냐고 4는 버리고 5 올리자고 국민은 얘기하죠. 뭐라고? 그게 수학이지 그게 세금이냐는 거예요. 이게 세금인데 왜 올리냐는 거예요. 그 버리자 할 것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지적원부 담당 국장하고 시민단체하고 공청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표준 편차에서 차이는 면적이 어떤 땅은 얼마나 하고 456.35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뭐예요? 456. 얼마 85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땅은 뭐예요? 456. 얼마 05 이렇게 나오더라죠. 그러면 자 거기 뭐예요? 자 누구하고 국장하고 뭐예요? 회장하고 따져보니까 이렇게 끊어지는데 맨 끝수가 13579 이렇게 뭐예요? 모로 나올 수도 있고 홀수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0, 2468, 0하고 짝수로 나올 수 있죠? 딱 몇 가지로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딱 두 가지로 구별되더라, 안죠? 그래서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하자.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죠? 그래서 이 지조원부 담당 국적이 마누라하고 사별한 지가 15년이 돼서 호랩이니까 무슨 자만 보이면 홀자만 보이면 뭐예요? 외롭죠? 그러니까 올려주자. 짝수, 이 끝을 짝수를 만드는 거예요. 짝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거 얼마로 하고 이거? 456점 얼마? 4제곱미터. 이건 얼마? 짝인데 들어가면 또 홀수 만들어지니까 빼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로 하고? 456점 얼마로 하고 이거? 8로 하고. 이거 얼마 한다니까요? 456. 아예 없는 거는 뭐예요? 그냥 비워두자니까요. 올리면 하나 올라가면 홀수 되니까. 빼자니까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단단히까지니까. 면적이 얼마? 567점 얼마라면? 5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홀수니까 뭐하고? 올리고. 560 뭐예요? 2.5라면? 짝수니까 뭐하고 이거? 버리고, 그죠? 근데 더 크다면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올려야 되고. 이게 올해 나와요. 올해 나오니까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별표에서 이거 좀 봐두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문제가 이제 259페이지 문제 보시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거기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수세구에다가. 자,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 단죠. 500분의 1이니까 면적이 얼마 나오면 730.45가 나오면 얼마 나왔다고? 730.45가 나오면 어디까지 끊고 소점 아래까지 끊어야 되죠? 끝수가 5니까 이게 짝수죠?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버려라는 얘기야. 그죠? 얼마라고 이거? 730.4다. 이제 그 얘기죠. 자 넘기시면 자 그러면 거기 260페이지 보면 자 뭐예요? 필지마다 면적식량 하는 게 아닌 것 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 답이 뭐예요? 답이 그 1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260페이지 위에 그 1번에 합병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 합병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측량하지 않죠? 그 두 가지만 해요,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끼어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못, 뭐 발견을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 이 손이 안 닿는 데는 이게 때를 못 뺏기듯이, 그, 이게 때가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런 게. 그런 걸 잘 좀 보셔갖고, 그럼 이제 안 되면 시험장에 그, 이 등글기를 한번 가져갑니다. 꼭 등글기 가져가서, 그 뭐, 손이 안 되는 데를 긁듯이, 그런 게 부족처럼 갖고 가면 또, 그 안 보이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눈에 보인다고? 합병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고, 이거. 측량하지 않으니까. 합병, 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몇 번이 답이라고?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경계 얘기 나오는데, 경계는 우리가 도상상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토지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 경계 직선선을 말하는데, 즉, 자, 즉 거기 경계란 필지의 구획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도상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 지상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 도면상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를 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자, 무슨 상의 도면상, 도상상의 경계를 말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상에 이렇게 자, 필지와 필지의 경계가 하나 있죠? 하나가 뭐예요?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사인과 사인 간에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싸움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의 상인 관계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뭐예요? 집을 짓고 살면 자, 네 땅이 내 땅이 싸우지 말고 여기다 뭐예요? 지상 땅 위에다가 뭐예요? 이 담장을 세워서 지상 경계를 삼으라 그런 개념이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전답이 있다면 자, 여기 뭐예요?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라면 이 논두길이죠, 논두길. 이 뚝길을 만들어 뚝을 만들어서 이 뚝으로 경계를 삼으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 어디에, 여러분 거기, 자, 그 책에 이제 뭐예요, 책에.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는 이제 측량할 필요 없다. 써놓고 거기, 그렇게 써있죠? 자, 그 토지의 지상 경계는 뭐라 써있어요? 뚝,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뭐 한다는 게 이거. 표시한다. 써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적송환청은 토지 등에 따른 지상 경계,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뭐라 놨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상경계에, 지상경계 써있죠? 새로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 뭐예요? 등록부를 작성한다는데 작년 시험에 답이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자, 결번이 생겼으면 결번대장에 보관해야 되는데 지번대장에 보관한다고 시험 문제는 틀렸어요. 결번인데 결번대장이 지번대장이 아니죠? 마찬가지이고 지상경계니까 무슨 등록부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걸 눈여겨 그런 거 맨날 문제라도 그런 것만 나와 그러니까 살짝 뭐만 바꾸는 거예요. 명칭만 조금씩 바뀌어갖고 사람을 뭐예요? 사람을 혼란하게 하니까 근데 꼭 뭐예요? 시험 끝나고 와서 집에 가면 아 막 시험지 물고 흥분해 아 내가 이걸 틀리다니 그러니까 잘 보라니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그걸 응?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261페이지에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 나오는데, 예,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명칭만 이해만 하자. 뭐라고?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국정주의. 경계는 뭐라고? 직선. 경계는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이렇게 하나가 도상 경계다 보니까 하나가 뭐예요?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경계는 두 개가 아니다. 경계는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 축적종대죠? 하나의 땅이 두 개의 도면에 각각 등록됐을 때는 국가는 뭐라고 세금 많이 거들라고 뭐예요? 축적이 큰 거에 따른다. 축적종대 얘기고. 부동성은 뭐예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옮겨지는 게 아니고. 등록은 누가 먼저 했느냐 얘기인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3번을 별표입니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있죠? 그게 올해 중요해요. 올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지상경계란 말이 왜 생긴 말인지는 이해는 했죠? 지상경계란 말이 생긴 것은 왜 생겼다고? 이렇게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기니까 뭘 만들어냈다고? 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상 경계를 만들어내서,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으면 이 뚝 있죠, 뚝? 이런 구조물의 중앙.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뭐가 없다면, 고조가 없다면 뭐라고? 구조물의 뭐예요? 중앙이다, 중앙. 근데 만약에 뭐예요? 높낮이가 있다면 뭐라고? 하단부고. 하단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남쪽으로 갈수록, 특히 뭐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베트남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 논이 있죠? 이 계단식 논이 있는데, 이 계단식 논에 보면 높낮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땅하고 B라고 하는 땅의 경계를 정할 때는 어디를 정하라? 구조물의 하단부. 이게 경계란, 지상경계. 자, 그 다음에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하고 뭐예요? 도로하고 이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국어, 이 국어 있죠? 예, 국어 뭐 인공적인 수로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죠? 이 국어를 만들 때 우리가 뭐예요? 땅을 파야 되지, 인공적인 수를, 물줄기를, 물이 가는 길, 물길을 만들려면. 그러면 이 꽃갱이가 뭐라고 있고, 꽃갱이가 끝에 빼축해야 되겠죠? 그 빼축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파면, 이 파면 절퇴된 문이 있어요. 깎이면 절퇴돼. 이 절퇴된 경사면의 상단부예요. 경사면의 상단부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게 물이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게 바로 국어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땅하고 국어라고 하는 땅하고 이렇게 경계, 지상경계를 잡는다. 그럼 도로라든 차가 당기라든가 사람이 굽자, 구보한다든가 얘기 되면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도로단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물하고 뭐예요? 육지하고 만나면 이 바닷물은 완전히 차죠? 밀려오는 밀물. 밀려와서 뭐예요? 최대 만조. 자, 이렇게 뭐예요? 최대 뭐라고? 만조입니다. 만조.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만조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물이 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그 썰렁하니까 썰물이에요. 절대 간척지는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찼을 때부터 최대 만조가 토지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하고 관련된 것 중에 뭐 있어요? 하천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있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하천 얘기인데, 하천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하천이 뭐죠? 금강이죠? 하천 강이 금강이죠? 금강 있죠? 아, 시험이 안 돼.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여튼 그 금강이 있다 그래. 그러면 있다 그러면, 자, 이게 하천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그 8월에 장마 때하고 9월 초에 비가 많이 와요. 제가 9월 초에 비 많이 오는 걸 어떻게 계속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 9월 초에 제대했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하고 그 저쪽 그 전방에 이 소형강 댐이 넘친다더니 많이 많아갖고 우리 부대장이 그 며칠 있다 나갈래, 그냥 나가려니까 애들이 담으라고 헤엄쳐서라도 나가겠다, 보내만 내달라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그 강가에 가니까 너무 물이 넘쳐갖고 갈 수가 없어갖고 그 광치령곡의 그 높은 고기, 그 산을 뭐 거기 타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갖고 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한강에 보면 잠실 유원지가 있고 그 뚝섬 유원지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죠? 그럼 비 많이 오면 이게 다 찹니다. 이렇게 최대 만수위 완전 차죠? 그럼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중에 물 빠져나오면 그 뚝섬 유원지 수영장이나 잠실 유원지 수영장에 막 흙탕물 있죠? 그러니까 이 유원지라고 하는 뚝섬 유원지는, 잠실 유원지는 뭐예요? 명칭상 유원지지 지목상 유원지가 아니라는 게. 어디까지 찼을 때가, 완전히 찼을 때가 여기가 물 없을 때는 여기만 유지하고 있다가 장 맞으면 여기까지 차죠? 그게 여기까지가 토지다니까, 하천이다니까. 그래서 최대 뭐라고? 만수이다, 최대 만수이. 최대 뭐라고? 만조이가 아니라 만수이입니다, 만수이.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바다가 있고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에 편입해서,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어요.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A라고 하는 땅하고, 제방이라는 땅하고 뭐예요? 지상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지상경계를 정할 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여기 바닷물은 뭐예요? 넘치면 여기까지 넘쳐야 되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요 땅하고 요 땅하고의 경계를 삼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까 보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깨 부분이죠? 여기 어깨 부분이니까 여기 어깨 부분이니까 여기 바다 쪽이죠? 그러면 이분이 명칭을 정할 때 여기가 바다 쪽이니까 이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안쪽 어깨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아, 왜 대답 안 해? 지금 모션까지 취했잖아. 바다 쪽이라고 지금 모션까지 취했으면 바다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배도 고프지. 왜 안 끝나나 그 생각하고 지금 빨리 끝나라고 그 생각. 아,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쪽이라고? 바깥쪽. 바깥쪽 뭐라고? 바깥쪽 어깨 부분이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바깥쪽은 안쪽으로 바뀌겠죠? 바깥쪽은 안쪽으로.
그럼 이제 최대는 최대로 뭐로 바뀌고 최소로 바꾸죠. 최소.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하고 27회하고 그 16회 때 평균위로 바꾼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평균위로 바꾼 놈. 왜냐면 우리가 일생생활을 평균적으로 살아서 평균이란 말 나오면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은 뭐예요? 일단 궁극적인 목금은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세금을 평균적으로 거둬야 되겠어? 최대로 거둬야 되겠어요? 최대로 거두니까 아까 그랬죠? 최소가 나온다든가 작은 추척이 나온다든가 무조건 평균 나 무조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상단부는 하단부로 고치고 하단부는 상단부로 고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지선 대항이니까 자, 요거는 뭐예요? 자, 눈여겨 꼭 좀 확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고. 다음 주에 다른 거 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 지적공부터 하겠는데,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오늘 새로운 식구가 있어서 저긴데, 다음 주부터는 2시 반까지 할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는 2시 반까지 할 거니까, 2시 반에 만약에 무슨 약속이 있으면 2시 반 이후로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2시 반만 지나면 빈혈로 쓰린다 그러면 꼭 아까 초콜릿 이런 거 꼭 가져와서 먹고 이해하셨죠? 자, 다음 주에 또 해서 결석하지 마시고 왜냐면 오늘 되게 기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10명이 넘어본 지가 오늘 처음이었어. 나 그래서 아까 흥분했었어. 근데 막판에 10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